이거라 봐봐 이씨. 무탈 통구야. 아 무탈 잘한다. 아 무탈 잘 쓰네 되게. 근데 좀 열받게 하네 자꾸. 조금 화나게 하네. 아 진짜 열받게 하네 이 친구가. 어 리버 재밌네.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리버가 재밌다. 자 게이트 짓고 떠나자. 파일런 이제 게이트 이번에 이제 가스 바로 이어서 바로 지워주고 사이버를 지워주고요. 9시도 먹으려고? 어 언제 쓴 줄 알고 안 먹네. 뭐야 링 나왔어? 오 수비가 왜 이렇게 좋아? 드라군 하나 뽑아줘야 돼. 오버 잡아야 돼. 오버 잡아야 돼. 리버를 갈 때는 항상 레어 타이밍, 레어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기두라. 서포트 베이 딱 지워주고 터틀 속옷 딱 눌러주고 아 이거 하나만 주지. 이거 안 오네. 스트라 나왔네. 아, 나 참. 그만 나갈게요. 가봅니다. 한번 가봅니다. 어?
오버가 예리한데 이제 센터를 가로질러 가자. 저글링이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곳에 있네. 아씨, 누구면 잘 보네. 어? 많다. 많아. 한번 안 오나? 여기서 낚아먹게. 안 오네. 구석으로 들어간다. 아, 말했어. 아, 안 맞네. 와! 잘해. 무탈 아니야 이거? 한번 찔러! 버로우가 이게 돼 있어가지고. 자! 오메. 어쩌면 좋냐, 여러분. 와, 쇼! 오르나 또 기가 막히게 오네.
놀아봐봐 이씨. 무탈 통구야. 아 무탈 잘한다. 야단 났는데요? 이걸 어떻게 봤냐. 뭐야 이거 왜 이거 왜 줬어. 있었잖아. 아 여기서 하나만 먹자. 하나만 줘라 하나만. 넌 부유하잖아. 난 가난하다고 나는. 아, 이 자식인데 좀 열받게 하네, 자꾸. 화랑이 하네. 그래, 미안해. 화랑은 난 어쩔 수 없어 지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돈이 없다. 아, 진짜 열받게 하네, 이 친구가.
스파르타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있나? 아, 놀박된다. 할 때 미치겠네. 누가 까불어. 얼마나 까불려고 해. 아, 이거 버텨야 되는데? 와, 겨우 버티긴 했는데. 일로 와, 씨. 아, 여기도 얻었어? 게이트가 두 개 더 있어야 될 듯? 너무 초라하다, 나의 병력이. 목적어가 없다. 뚫고 나가야 되는데. 길이 정해졌다. 제라, 널 환영해라. 아, 옥토버.
이렇게 하나만 줘. 나만 뽑자 볼게. 깡찔러. 냅다 도망가. 너무 많다. 너무 스피드업이 돼야 되겠다. 조금만 있었으면. 와, 밀어. 아, 큰일 났다, 여러분. 어떻게 왔다. 장난질을 해. 아, 나도 위기였는데 막을 게 없었는데. 포기하지 말라고 이 친구야. 왜 뮤탈로 깔짝 장난질을 하는 거야 자꾸. 게임 좀 집중 좀 하지.
멀티 먹고 재미 좀 볼라 그러니까 멀티 밀려서 돈이 없었지. 돈 없었나 본데요? 아, 나 무탈 때문에 스트레스 오지게 받았네 진짜. 와, 포기를 하지 말라고 이 친구야. 뮤탈 때문에 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진짜. 진짜로 아, 템이 너무 잡히고 저기 다카칸이라 커세어가 없으니까 뮤탈을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도 이 경기 10번은 쥐치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중간중간에 계속 쥐치치고 싶었어. 너무 괴로웠거든. 리버에 대처하는 자세가 좋기는 좋은데 버로우도 하고. 아, 이게 되게 예리하네 오버위치가. 와, 나 이쪽은 아예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걸렸어 셔틀이. 요렇게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걸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요. 이것도 버로우하고 뭐 히드라 배치 시켜놓고 잘하던데. 야, 히드라 배치가 좀 깔끔하다. 빈틈이 없다. 와, 손도 빠르네 되게. 370. 요즘에는 뭐 다 AP에 무슨 다 350, 400이야? 아, 히드라 이렇게 오는 줄 알았는데 한번 먹으려고 그랬는데 잘하네. 아, 9시 먹으면서 스파이어. 아, 이런 미니맵 만 놓치더라. 와, 이거 버로 했던 거 일어난 거네 여러분. 그리고 히드라 옆으로 펼치고. 야, 뭐냐? 본진리버에 대해서 뭐랄까 좀 당황하는 게 색이 없네. 깔끔하네. 처리 하나 더 늘리면서. 근데 뮤탈이 나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찔러보려고 그랬는데 뮤탈이 딱 뜨네요. 버로우가 돼 있으니까 드론을 잡을 길이 없어. 와, 요거 그래도 스캐럽 한방 버로우 되기 전에 날아가가지고 드론 3개 잡았네. 근데 저는 APM 250이면은 점프로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니거든요. 이놈의 뮤탈 때문에 도대체 씨, 템이 몇 개가 잡히는 거야. 아, 이래서 커세어나 다카칸이 필요해. 아, 뮤짤이 여기서 뮤짤하는 거 봤는데 예사롭지가 않더라고. 뮤짤을 잘하더라고 되게. 그니까 무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니까. 아, 지저도 잘 안 죽어. 3방, 4방 지저네 여기까지. 5방 5방을 지졌는데도 다 못 잡았다. 어, 그리고 히드라 러시. 그리고 리버가 있으니까 좀 안정감 있게 그래도 막았죠. 근데 시종 일관 불리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멀티버그로 가는구나. 자, 인구수는 비슷하고, 인구수는 저그가 비슷하거나 저그가 앞서면 무조건 저그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저그가 인구수가 좀 앞서고. 여기서 다행히 언덕 위 이점으로 한번 버티고. 자, 이곳을 계속해서 이제 저그 앞서 나가는 가운데. 아, 여기서도 템 많이 잘렸어. 여기서 두 개인가 잘리고. 이쪽 라인에서 이제 드라군으로 좀 막았는데. 이게 템이 많이 잘렸는데, 진짜 템 많이 뽑아놔가지고, 그나마 이따가 한타 싸울 때 어느 정도 템이 있는 상황에서 싸웠거든요. 하이브가 터졌다. 빠르다 하이브가. 이게 리버 두 개가 원래 셔틀에 태워서 하나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내가 이 전투가 이 대규모 내 주병력이 전투했을 때 질까봐 후속타 올 때 막는 정도로 그냥 공격 안 갔습니다 리버. 여기서도 템 두 개 잘렸나? 아, 템 계속 잘려가지고 씨. 와, 이 싸움이 되게 중요해서 이 싸움 졌으면은 게임 지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 싸움도 심지어 병력들이 아 빨리 안 내려와가지고 애들이. 와, 아폰이 그냥 진짜 몸을 대주면서 몸빵 해주면서 싸웠다. 리버 두 개 딱 막는 정도로 쓰기를 잘하긴 했지. 그렇게 안 터져. 너무 막았어 이거 진짜. 그냥 가까스로, 아주 가까스로 막았어. 오버 좀 잡아주고. 아, 오버 잡아도 이미 다 뚫려있네. 와, 빡세네. 하이브에 뭐 디팔로에 다 나옵니다. 해처리가 둘,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에서 10개 되네요. 아, 잠깐 들어오려다 말았다 하니까 짜증나 미치겠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손이 빨라가지고 컨트롤이 막 치고 빠지고 있잖아. 이게 잘 되더라고요. 투포지도 돌려 나가지고 그나마 후반에 싸움이 좀 됐고.
여기서 뚫나 이거? 뭔가 아슬아슬하게 딱 앉은다 그죠? 근데 여기를 못 먹어서 저는 진짜 계속 아 졌구나 졌구나 싶기는 했었거든. 중간중간에 뮤탈한테 하이트플러도 많이 잘리고 그래가지고 좀 이기기 어렵게 했는데 이 생각하면서 게임했거든요. 다행히 여기를 내가 밀고 그니까 5시 멀티를 안 주면서 내가 먹는데 거기서 끝나게 아니라 6시까지 딱 밀어서 6시가 아마 성큰이 대여섯 개 박혀있고 럴코마 한 세네 개 박혀있으면 여기 6시도 내주는 거거든요. 못 밀거든. 근데 여기 그냥 깔끔하게 버리는 것도 좋았다. 여러분들 못 막을 때는 버려야 돼.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잖아. 대신에 이 반대쪽에서 내가 충분히 이득을 봐야지. 그게 일단은 6시를 밀고 5시를 먹는 거겠죠 내가. 이거 여기 이거 그나마 진짜 이런 데서 대패를 안 해서 힘싸움에서는 어느 정도 이겨가지고 대패를 하면 멀티도 바로 못 먹었을 텐데 이렇게 멀티 먹으면서 여기서 또 이득을 좀 보잖아요. 아 템 너무 아깝다. 병력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었으면 더 이득을 봤을 텐데 멀티를 여기 밀어버리고 이거 아 돈이 없다 저거 여러분 봐봐. 여기를 밀렸잖아. 이제 여기는 활성화 안 됐잖아. 본질 앞마당 본질 앞마당 여기도 거의 말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진짜 여기랑 여기가 중요한 멀티인데 여기 한 군데 밀려버리니까 돈이 없네. 돈이 없어버리네 여기서. 그리고 5시를 내가 또 밀리는가 싶었거든. 나도 지금 3시가 말라가는 양상이어서 여기 밀리면 이거 오히려 내가 지지를 치고 싶었어 여기서. 아 망했다 싶어서 여기 막을 게 없어서. 근데 이거 템 와가지고 아 GG가 빠르네 이 친구. GG가 조금 빠르긴 하네. 근성이 살짝 부족했네. 아, 거의 시종일관 본인이 계속 오랫동안 유리했었는데 와 뮤탈리스크 하이트플러 잘리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경기가 너무 어려웠네요. 그래서 커세요 다카칸 필수입니다. 필수. 안 그러면 나 템 계속 잘립니다. 드라곤으로 막기 힘들어. GG 진짜 빠르네. 왜 이렇게 GG가 빨랐을까?